아이쿠, 저분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든 코로나가 시작된 지 뭐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언제까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 이렇게 막 바르고 막 이래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기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요거를 쓰고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JJ가 준비한 아이템들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 더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코시국 관련 아이디어 상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 JJ가 리뷰할 물건들은 코시국 관련 아이디어 용품들입니다. 마스크 쓰면 막 귀 뒤에 막 땡겨가지고 막 아프고 제가 크진 않은데 땡기긴 하더라고. 아무튼 뭐 집에 들어오자마자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불편한 점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어줄지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칙 휴대용 손소독제 뱅글 팔찌. 가격은 8,900원. 마트 같은 데서 막 카트 같은 손잡이 막 이런 데 칙칙 뿌리고 막 엘리베이터 버튼 칙칙 뿌리고 막 손에다가 칙칙 뿌리고 이런 거를 항시 휴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디어 용품입니다. 라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크기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손목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라지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트의 구성품은 팔찌 하나, 손 소독제 에탄올이 70%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분사를 할 수 있는 스프레이 노즐이 본체 하나가 끼워져 있고요.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있는 건 여분인 듯?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은 카트리지를 빼주래요. 오, 카트리지조차도 구부정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팔찌에다가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넣어주는. 재밌네요.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후드티나 고무줄 바지에서 빨래하다가 줄 빠졌을 때 막 클립 껴가지고 아 그러면서 포도객을 충전한 다음에 팔찌에 넣어주라고 합니다. 오케이. 집어 넣어주고 비틀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래요. 분사 노즐 부분이 이렇게 해서 딱 닿도록 노즐 부분에 나오는 쪽이 보이게끔 세팅을 하고 돌려가지고 밑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하얀색 살짝 두꺼운 팔찌, 살짝이 아니고 좀 많이 두꺼운 팔찌의 느낌이에요. 거의 뭐 시계를 찬 거랑 거의 다를 게 없는. 이게 아무래도 안에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얇아지면 액체의 용량도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를 여러 번 생각하고 만들었겠죠. 꽉 채우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약 10ml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0번 정도 분사를 할 수 있대요. 며칠에 한 번씩 충전해도 될 것 같고 향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펌프가 눌려서 분사가 되는 시스템이죠. 처음에 들어갈 때 좀 오래 걸려 원래. 약간 악력기 느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뿌려서 어느 정도 흥건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은 손 한번 소독할 양이 나오네.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러고선 딱딱딱딱딱딱 하면은 아... 그리고 사사 보지... 아... 편리하네요! 아따가! 이렇게 눌리면서 분사가 되는 방식이다 보니 좀 꽉 끼는 그런 구간에 있을 때 이렇게 아따가 이 찝히는 걸 보여드려야겠지 또? 아따가! 아, 이렇게 꼬집듯이 아따가! 이렇게 찝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니다가 소독제를 쓸 때 이걸 땡겨서 탁탁 하는 이런 버릇을 좀 들이면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손소독제 뿌리려면 막 가방 핸드백 안에서 꺼내가지고 아 손소독제 어디지? 딱 꺼냈는데 아 이건 립스틱이네? 아 이렇게 딱 꺼냈는데 아 틴트잖아 또! 소독하고 싶은데? 손이 좀 소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편안함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나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거나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졌던 걸 내가 또 만져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 소독제 같은 경우에도 약국 같은 데 가서 액체형으로 된 거를 사다가 넣어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유용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플라스틱 소재인데 디자인적으로 좀 매끈해 보이는 뭐 유광 재질이라던가 실리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착 달라붙는. 저는 실리콘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살이 찝힐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리콘이면 덜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건 제 의견이고요. 아무튼 뭐 유용한데 여기서 이제 빌드업이 한두 가지 더 되면은 훌륭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제품 바로 다용도 마스크 걸이 핀! 가격은 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을 하게 되면은 귀 뒤에가 아프잖아요. 그거를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두 가지 컬러를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는 반짝반짝 거려서 누가 봐도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쳐다볼 듯한 컬러고 그리고 하나는 무난한 검정색입니다. 자석이 하나 두 개가 있고 뒷면도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렸다가 하고 붙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써먹느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마스크의 양 끝에다가 착용을 해주고요. 마스크를 씁니다. 예쁜 귀걸이가 딸랑딸랑 생겼어요. 귀에서 빼가지고 딱 붙여줘. 이렇게 목 뒤에 자석이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귀가 아픈 거에서 어느 정도 좀 해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해도 자석이 꽤나 굳건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이제 모자를 쓰고 자석을 이렇게 떼서 모자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모자 안에다가 집어넣은 자석이 지금 바깥쪽이랑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에다가 넣어서 딱 마스크가 너무 헐겁게 돼 있으니까 뒤쪽으로 좀 팽팽하게 고정을 하면 난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디 땡기고 막 이런 느낌도 없고 마스크가 그냥 얹어져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제품 설명을 보니까 밖에서 일을 하시는 경찰관 분들, 소방관 분들, 집배원 분들 중에서 자석이 붙을 수 있는 얇은 모자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장병 여러분들 모자 항상 쓰고 있잖아요. 나가면 탈모를 하면 안 된다고 군대 갔다 와서 모자 오래 쓰고 막 머리 적신 상태로 모자 쓰고 그러면 탈모 걸리고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뭔가 이런 주머니가 있는 난방 같은 거를 딱 입을 살쪄서 안 들어가는 거 봐. 이런 주머니에다가 띡 붙여놓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실내에 들어와서 마스크를 보관을 할 때 띡 마스크를 붙여놓고 나갈 때 띡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마스크 거리 핀인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모양이 투박하다는 것과 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착용을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어머나 하고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틱 태그 한 세트에 8,000원. 색상이 다른 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런 색상도 있고요. 요런 색상도 있고요. 수공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마그네틱이 가죽 요런 걸로 약간 좀 쿠앤크 미니 버전 같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시키는 거인 반면에 이 마그네틱 태그 같은 경우에는 보들보들한 끈으로 되어 있는데 마스크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형태입니다. 양쪽을 다 세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데 그래서 귀에다가 만약에 걸면은 뭔가 귀걸이 같은 느낌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막 반짝이는 그런 걸로도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귀걸이 겨냥한 느낌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는데요? 이거를 쓰고 귀 밑으로 선이 지나가서 목 뒤에서 붙이면 귀가 아프지 않게 쓰고 다닐 수가 있고요. 뭐 하품을 하거나 얘도 뭐 쉽게 벗겨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얘는 주 용도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마스크를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붙어있습니다. 그 나갈 때 떼서 쓰면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마스크 거리용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한 세트를 사도 이 두 개의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두면은 지금은 뭐 마스크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 건지 알아보고 가져갈 수도 있다. 요거를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도 뭐 델랑델랑 거리긴 하는데 막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 정도? 근데 요 녀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조상 그래서 마스크 거리로 쓰기에는 좀 그리고 뭐 이런 마스크 스트랩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걸어놔도 스트랩 채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스트랩에 이런 고리가 없더라도 줄에다가 그냥 묶아버려. 아 멋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제품을 부착을 해두면은 교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띡 붙여놓으면은 대문이나 냉장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띡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바깥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위생적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자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착용하는 게 편하실 것 같긴 한데 얘를 델랑델랑 이렇게 마스크 끝에다가 매달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모자를 잘 착용하지 않고 그냥 데일리로 하기에는 이 마그네틱 태그 제품이 조금 더 심플하고 또 귀엽게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입니다. 마스크 거리 모자. 가격은 8,910원이고요. 일반적인 모자를 사도 한 돈만 원 정도 하는데 마스크 거리를 할 수 있는 모자가 8,900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단추가 있어요. 반대쪽에도 어머나 단추가 또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씁니다. 요 양쪽에 있는 단추에다가 마스크를 위로 쓱 올려서 뿅 하고 걸어주고 여기도 뿅 하고 걸어주면 끝. 아까 자석으로 해놓은 거는 좀 모양이 티가 많이 났는데 이렇게 마스크 끈이 모자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마스크를 편하게 착용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꼭 이게 부착이 된 이 모자를 착용을 해야 이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스크 거리 방한 귀마개 7,900원인데 아, 요것도 아이디어템이야. 아까 봤던 모자랑 똑같습니다. 단추가 딸랑딸랑 달려있죠? 양쪽에 다. 보통 귀마개가 조금 약간 뒤로 벗겨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까지 커버를 해줄 것 같은데? 와, 마스크를 귀마개에다가 이렇게. 오호. 오호. 뭔가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근데 얘도 이 귀마개만을 사용해야 이 편리함을 늘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요술 단추. 가격은 개당 700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의 단추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모자든 얘랑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헐렁헐렁한 바지에다가 메인 단추가 아니고 그 옆에 단추에다 이렇게 채워놓는 이거를 모자에다가 달아버리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단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자를 사이에다 놓고선 이렇게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버로 뚫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딱 모자를 써준 다음에 마스크를 써서 여기다 딱 걸어주면은 똑같아! 이 요술 단추 몇백 원이면 사니까 그냥 막 써도 되는 그 모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귀마개에도 사용 쌉 가능. 이거는 뭐 코로나용 아이디어 제품은 아닌데 저 모자를 보니까 이런 거 단추 어디 동대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 괜찮네. 이거 쓰고 다녀야지 나. 이거 원래 제가 맨날 쓰던 모자거든요. 얼마나 편해 씨.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퓨어 실드 끈없는 덴탈 마스크. 가격은 50장에 6,800원, 신형은 7,600원입니다. 아까까지 이 마스크의 끈 때문에 귀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고정을 하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얘는 아예 끈이 없어버리는 마스크. 하나씩 뽑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고 어라? 진짜로 끈이 없어버리네?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떼가지고 그리고 위에는 코 쪽 접는 부분이 또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일반 마스크처럼 이렇게 쓴 다음에 붙여보라 끝. 아, 진짜로 끈이 없어. 제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품을 해도 안 떨어집니다. 아, 이게 접착력이 생각보다 짱짱해요. 제가 얼굴에 기름이나 땀이나 이런 게 살짝은 있는 상태인데 뭔가 이렇게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에는 얼추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개발된 목적이 이어밴드가 없고 트러블이 최소화된 미용실 시술용 접착 마스크예요. 미용실 가면은 요즘에 미용사분들이 머리 자를 때 아, 여기 구렛나루 부분 못 자르니까 요거를 X자로 꼬아가지고 땡겨서 이렇게 밀어주신다거나 여기다가 갑자기 종이 테이프를 하나 띡 붙여놓고 이렇게 델랑델랑한 상태에서 구렛나루 잘라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마스크에 끈이 없어져 버리면 띡 붙여놓고 편하게 미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아이디어다.
그래서 방금 것처럼 세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구형이고 신형은 이렇게 가로로 그래서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떼주고 가로로 붙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어머나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니까 아, 이, 우, 에, 오. 꽤나 짱짱하게 붙었어. 운동을 한다거나, 걸어다니면서 땀을 흘린다거나, 이러면은 장시간 동안은 버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뭔가 특수 목적성을 띈 미용실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어우, 뗄 때 좀, 어우, 따끔따끔하네요. 약간 그, 딱, 조금. 아우! 여기에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가 그 여러분 왜 톨루엔이라고 있어요? 막 스티커 제거제 그런 데 함유되어 있는 그리고 양면 테이프 같은 데도 함유가 되어 있는 발암 물질인데 그런 게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최소화를 해서 이 양면 테이프를 제작했다고 상세 페이지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편리하긴 하네요. 확실히. 네, 오늘은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쓸 줄도 모르겠고 손소독제를 언제까지 챙겨야 될 줄도 모르겠고 해서 준비한 호시국 맞춤 아이디어 상품들을 리뷰를 해드려봤습니다. 오늘 리뷰를 한 제품들은 제가 평상시 아이디어 제품을 리뷰할 때보다 조금 더 실용성도 있고 좀 유용한 아이템들이 아니었나요?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과 함께 신박하고 핫한 물건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